티박스를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뼈의 안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스윙라이크 잭 시즌 3 권민경 프로입니다. 드라이버 비거리도 중요하지만 이 방향성도 정말 중요합니다. 방향성이 좋은 골퍼들은 페어웨이 안착률이 높은데요. 또 이 페어웨이 안착률이 높은 골퍼들은요, 낮은 스코어는 물론이고 스윙을 더 자신감 있게 해서 이 골프를 더 재미있게 칠 수 있는데요. 자, 오늘은 이 티박스를 잘 활용해서 페어웨이 안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대부분의 골퍼들은 이 티박스 가운데에서 샷을 많이 하는데요. 하지만 이 오른쪽과 좌측을 잘 알고 활용을 해야 합니다. 먼저 슬라이스가 나는 골퍼나 오른쪽에 장애물이 있을 때 혹은 오비가 있을 때는요. 티박스 우측에서 이 좌측으로 스윙을 한다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자, 우에서 좌로 스윙을 한다면요, 약간 슬라이스가 나더라도 이 페어웨이 안에 있을 거예요. 반대로 좌측에 장애물이 있다거나 훅이 나는 골퍼들의 경우 이 티박스 좌측에서 우측으로 스윙을 한다고 하면요, 더 자신 있는 스윙을 할 수 있을 터고 왼쪽을 약간 휘더라도 이 페어웨이 안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이처럼 너무 가운데만 유지하지 마시고요. 페어웨이를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의 페어웨이 안착률 충분히 높일 수 있을 겁니다.